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된 차량은 그랜저 GN7 1.6 하이브리드 캘리그라피 차량입니다. 네. 지난번에 캐스퍼 그때 캐스퍼 이후로 네. 또 같이 같이 시승하게 돼 있어요. 네, 같이 시승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에서 그 투표를 진행했었잖아요. 뭐 아시죠? 네네, 맞아요. 그 커뮤니티를 진행한 결과 그랜저 3.5 가솔린 차량 그리고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시승할지 그 저희가 투표를 했는데 그랜저 네. 하이브리드가 좀 한 절반 이상 그렇죠. 정도 많이 투표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 그랜저 1.6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신차량이 네, 하잖아요. 맞아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2.4 가솔린 엔진을 썼다가 이번에 1.6 터보 가솔린 모델로 바뀌었죠. 네. 지금 많은 분들 좀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1.6 그쵸. 터보인데 아니 왜 뭐 엔진이 차가 큰데 엔진이 조그만 거 쓰냐 막 그런 편견들이 조금 있는데 오늘 한번 시승하면서 이게 진짜 편견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부터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시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좀 영상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변속기 타입이 굉장히 신기해요. 맞아요. 보통은 이제 그냥 여기 저희가 옛날 현대차 아이고 브레이크 잘 되네요. 네,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잡힙니다. 순정인데. 네. 옛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자리를 전자식 그 버튼식이었나? 네, 버튼식이었죠. 네, 버튼식이었는데 이제 이번 그랜저부터 이제 현대차 기어 변식이 아예 바뀌어서 이제 컬런 타입으로 해서 돌리는 방식으로 채택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도 칼럼식 네, 기어를 쓰잖아요. 네. 이제는 현대에서 나오는 신차량들도 이런 전자식 칼럼 변속기를 채택을 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번 신형 그랜저부터 그 K8 하이브리드랑 같은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그 파워트레인이 바로 이제 1.6 가솔린 터보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접목된 파워트레인이에요. 네. 그 좀 전에도 좀 느껴봤는데 네. 1.6 가솔린 터보라 해서 네. 그 초반에 뭐 전혀 답답함 없이 네. 생각보다 좀 괜찮은 가속감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정숙해서 저도 이게 시동이 걸린 건지도 몰랐었을 정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 특징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전 그랜저보다도 조금 더 조용하고 더 진보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 센터 페시아를 보시면은 네. 이게 뭐라 해야 될지 지금 스티어링 휠을 그 1세대 갓그랜저 아시죠? 알죠. 그 갓그랜저의 스티어링 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갓그랜저의 느낌을 이제 살짝 개성을 하면서도 조금 요즘 현대 차량들이 밀고 가는 그런 디자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좀 더 심플하고 더 이제 다양화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풀 디지털 계기판인데 네. 지금 이게 지금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네, 전체 트림 거의 기본으로 적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그랜저가 이제 세 가지 트림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가장 기본이 이제 프리미엄. 그렇죠. 그리고 중간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최상위 등급 캘리그라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 네. 혹시 그러면 프리미엄에는 이 계기판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아, 이게 기본 등급인데도 이런. 근데 이제 프리미엄인데 이제 그 뭐지? 네네.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그러니까 뒤에 LED
계기판은 똑같은데 예예. 이게 이제 컬러 12.3인치냐 아니면 4.2인치냐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아, 그 차이. 네, 현대가 아, 보통 네. 이제 다른 모델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들이 보통 다 이제 LED로 LCD LED로 변하는 추세예요. 그렇죠. 옛날 같지가 않아서. 그렇죠. 그런 점은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이 많고요. 예. 그래서 계기판 UI도 지금 최신 버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좀 더 세련돼 보이면서도 네. 뭔가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시인성도 같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지금 보셨을 때 뭐 시인성이나 이런 거 좋다고 보시나요 혹시? 네, 저는 지난 전작 IG 그때 계열보다는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 이전에 더 뉴 그랜저 IG였죠. 예. 그 차량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그랜저 GN7의 이런 풀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예. 이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보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계기판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 이렇게 해서 분리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통합으로 딱 하니까 뭔가 좀 더 이게 대시보드 그 센터 패시아 라인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보시면요. 네. 지금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걸 볼까요? 하이브리드 모델을 봐야죠.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요. 자,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지금 실시간 연비 네. 그리고 전기 모터를 내가 얼만큼 사용했는지 네. 그리고 배터리 잔량이랑 이 엔진 회생 제동이라고 하죠. 네. 이게 에너지 흐름도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네, 일단 맞아요. 주행하면서도 좀 실시간으로 흐르는 모습을 저희가 또 보여드릴 텐데요. 네. 일단은 이 하이브리드 차량도 어쨌든 이게 회생 제동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제동하는 이 힘으로 네.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배터리 제동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약간 제가 아까 한번 해봤는데 네네. 브레이크가 진짜 잘 들어요. 그렇죠. 순정 브레이크인데 네. 이렇게 잘 드는 브레이크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요. 그렇죠. 보통 이 정도 성능을 내려면은 네. 대부분은 예전 같았으면은 좀 튜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회생 제동도 같이 들어간 브레이크 시스템이라서 그런지 네. 굉장히 잘 잡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오일 소모도 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계통의 유지 보수도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덜하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오, 지금 목적지를 딱 설정하니까 그쵸. 계기판에 어디서 유턴하라는 것도 보여주고 전광판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보니까 똑같이 연동되어 가지고 네네. 파란색으로 내가 지금 가는 라인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네요. 굉장히 이거 좋은 옵션인데요. 맞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실 분이라면 이거를 추가로 넣으신 걸 추천드립니다.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정숙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게 타보시니까 좀 편견 같은 건 뭐 좀 사라지셨나요? 저는 딱히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편견은 없었는데 이번 이걸 또 타보니까 좀 더 약간 조용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게 약간 못 느껴졌지만 네네. 노면으로부터 진동 같은 거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게 보면 네? 제가 지금 후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진을 하면서 주변의 시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봐도 아, 네 눌렀대요. 이렇게 보면 또 위쪽으로 보여주네요. 이건 또 어? 오, 위쪽으로 보여주고 네 1번 예. 이제 한번 옆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이번에는 제가 2열에 탑승해서 네 한번 어떤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 저희가 차를 주차해 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이랑 실내 포인트들 찝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이게 일단 이게 차키죠. 네 이번에 맡긴 차키죠. 보니까 현대마크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이제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이 차키가 네네 색 똑같은 구성인데 여기가 약간 미트색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랜저는 이제 이거를 다른 색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 이제 여기 누르면 웰컴 등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네, 가만히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웰컴 라이트가 나와요. 굉장히 신기한데요, 이거. 네, 네 맞아요. 이게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잠그면 이렇게 바로 또 꺼지고 네. 다시 또 라이터 키면? 키면은 웰컴 라이트. 근데 아마 주차장이나 밤에 보면 더 예뻐요. 이게 야간에 보면은 훨씬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뒤에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마. 뒤에도 이제 이렇게 네. 똑같이 앞에처럼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그 전면부 먼저 보실게요. 네. 일단은 전면부 디자인은 약간 스타리아의 세단형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네. 약간 지금 현대에서 요즘 채택하고 있는 디자인 패밀리 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를 들어가서 네네. 이 일자형 수평형 램프가 그대로 네네. 이어지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패밀리 룩으로 해서 지금 코나도 들어갔고 이제 추후에 출시할 네. 이제 소나타? 그렇죠. 산타페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심리스 호라이즌 룩이 좀 심플하면서도 네. 미래적인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네. 이게 보통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디자인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약간 로봇캅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살짝 로봇캅 같이 저도 느꼈거든요. 이게 처음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적용된 게 현대 스타리아잖아요. 맞아요. 그 스타리아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이 그랜저, 코나, 이제 앞으로 나올 소나타 페이스리프트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타페도 이제 산타페 신형까지 네. 이렇게 들어가 디자인 보면 이제 앞에 이렇게 라이트가 들어가고 이렇게 어떨지 기대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라디에이터 그릴 크기도 굉장히 커졌어요. 예.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시면요 지금 양옆에 지금 여기 부분은 지금 막혀 있네요. 네. 여기 지금 막혀 있는데 여기만 이제 뚫려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게 아무래도 전방 레이더 센서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엔진룸을 한번 오픈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그랜저 하이브리드 엔진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삼상 교류 모터라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차량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이 파워트레인이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 산타페 하이브리드 등에도 들어가는 파워트레인이거든요. 네. 초기에는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 엔진 오일 관련 이슈도 있었던 거 혹시 아시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해줬는데 아직 그랜저 하이브리드에서는 그런 결함은 아직 일어났다는 소문은 아직 못 들었고요. 앞으로도 그 안정적인 품질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쪽도 보면 여기 또 굉장히 방음에도 조금 신경을 쓴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본넷 부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본넷 부분에도 이런 소재를, 방음 소재들을 이 아낌없이 써줘서 정숙성에도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지금 엔진룸 왔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궁금해하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면 트렁크 공간이 작다고 하는데, 그렇죠. 한번 트렁크 공간 볼까요? 네, 이제 보시죠. 그리고 참고로 이게 3.5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가 거의 다 차 있는데, 네. 얘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여기가 살짝 비어요.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다가 3.5 엔진도 똑같이 올려볼게요. 그래서 서로 이제 비교를 네.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트렁크로 왔는데 보통 이제 플래그십 세단 트렁크들은 다 위쪽이 있고, 그렇죠. 평범한 그냥 일반 엔트리 모델 이런 거는 대부분 이 밑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 그 케이플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이죠. 그렇죠. 케이플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랜저는 이게 어떻게 찾냐면 요 현대 로고 사이 여기 보면 누르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누르면 이렇게 쫙 올려요. 올라가요. 이게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그렇죠. 들어가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는 전동 트렁크 기본이고요. 그 기본 등급인 프리미엄 모델 있잖아요. 네. 그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을 추가하셔야지 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미엄 등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스마트 트렁크라 해서 그냥 일반 트렁크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익스클루시브 트림부터로 알고 있는데, 네. 캘리그라피는 이제 최상위 등급이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는 기본 중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이제 트렁크 공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보통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뒤에서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좁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그냥 일반 내연기관이랑 다름이 없어요. 이게 보니까 밑에도 보면 네. 예, 따로 배터리라고 뭐 지칭할 만한 게 없고. 그렇죠. 그냥 평범해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일반 저희가 이제 그랜저 2.5 가솔린 차량을 저번에 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도 동일한 트렁크 공간이 자랑하죠. 거의 똑같은데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점은 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배터리가 이제 2열 시트 밑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이 정도면 한 골프백도 좀 충분히 들어갈 만한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량은 이제 자막으로 네. 띄워 올려드릴게요. 네. 이제 2열 한번 시트로 가볼게요. 이거 뭐 이제 일단 아무래도 플래그십이니까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들어가야죠. 그죠.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그렇죠. 이제 도어 플러시, 오토 플러시인가? 오토 플러시도. 네, 오토 되죠? 플러시도. 아, 헷갈리네요. 오토 플러시 도어가 있고, 이제 열리면. 그리고 맞아요. 참고로 이 그랜저는 프레임리스 도어라 해서 네. 예전에 그랜저 XG에 들어가던 프레임리스 도어를 그대로 가져온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시승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여기 지금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좀 두꺼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정숙성 면에서도 이 같은 경쟁 모델인 K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느낌도 들 정도고요. 근데 예? K8도 마찬가지고 네. 보통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위 트림에만 앞뒤로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그랜저는 전체 트림이 다 이중접합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K8보다는 조금 더 상품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플래그십 세단이다 보니까 네. 이제 프리미엄이어도 이런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돼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트를 타보실래요? 아니면 이걸 먼저 보실래요? 일단 이거 먼저 설명 드릴 거고요. 일단 이거는 이제 전동 선커튼이에요. 그리고 이제 파워 윈도우 스위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지금 시동이 꺼져 있는데. 시동을 켜둔. 네.
자, 지금 시동을 다시 켜왔고요. 이제 이게 어떻게 내려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이제 닫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요 버튼 있잖아요. 네. 요 윈도우 버튼 한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한번 또 누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맞아요. 방식입니다. 굉장히 이게 깔끔한 디자인이라고 보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올리실 때는 이렇게 한번 올리시고 여기서 또 올리면 한번 더 올리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어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어 시트 지금 인테리어 컬러는 지금 블랙 모노톤 컬러인데요. 네. 지금 이 시트가 지금 나파 가죽이고요. 네. 네, 이렇게 다시 저희가 돌아왔고요. 이제 돌아가면서 그 나머지 주행기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실외부에 있는 기능들, 포인트들을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대한 주행성? 주행 성능이라지 않죠? 그쵸? 그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좌회전하면서 가속 주행을 할 건데 예. 이 지금 보니까 드라이빙 모드가 에코랑 스포츠 딱 두 개가 돼 있고 지금 스포츠를 모드를 누르니까 네네. 일단 제가 한번 내비게이션 좀 끌까요? 네, 내비게이션 일단 스포츠 모드를 누르니까 네 이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뭔가 보시죠? 여기 불이 들어오네요. 불이 들어오죠. 에코를 누르면 초록색이 들어와요. 녹색이 들어오고 스포츠 모드로 또 빨간색으로 네.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에코에서 스포츠를 바꾸니까 네. 뒤에 지금 등받이식 볼스터가 움직였거든요. 볼스터가 이렇게 조여주나요? 네, 아주 잘 조여져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에르고모션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전에 제네시스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트의 느낌을 이제 그랜저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또 나파 가죽이다 에르고모션 시트다 보니까 네. 장거리 주행 때도 굉장히 편안할 것 같고요. 네. 스포츠 모드로 놓고 이제 좀 펀 드라이빙을 할 때도 네. 좀 더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ECM 룸밀러가 아니네요. 예, 그렇죠. 대신에 여기 하이패스 카드를 꽂을 수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위에 있군요. 예, 요즘에 다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위쪽에 지금 뭐 빌트인 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S 긴급 요청 버튼 SOS 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등도 등, 이제 터치 방식. 터치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전체 이제 들어오는 네. 거죠. 뒤에까지 들어오거든요. 네, 뒤에까지 들어옵니다. 가볼게요. 스포츠 모드 있다. 변속도 빠르고 괜찮아요. 생각보다 빠른 가속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진짜 이동체 1.6 터보 이런 많은 변경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계기입니다. 이게. 그러네요. 근데 오히려 2.5 가솔린보다도 더 나을 듯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2.5 가솔린을 타보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네. 생각보다 좀 답답하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근데 거기다 이제 터보 엔진이 들어간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까 네. 이런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달리면서 보니까 전혀 막 그 1.6 엔진이라 해서 막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네. 거기다 전기 모터의 힘까지 받쳐주니까 그렇죠. 이게 합산 출력이 230마력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2.5 가솔린 모델은 198마력인데 반해서 네. 2.5 가솔린보다 더 높은 출력을 보여주니까 네. 좀 효율을 중시하면서도 좀 답답함 없는 걸 원하신다 그러시면은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터보를 하이브리드를 추천해 드리고요. 네. 보통 이제 물론 6기통 엔진인 3.5 가솔린도 있긴 하지만 네. 그건 이제
유류비면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동차세도 저렴하면서도 좀 그랜저를 좀 효율적으로 타시고 싶다. 네. 이러신 분들께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스포츠 모드에서 에코를 내릴 때 아까 제가 등받이만 움직인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운전하면서 보니까 이 등받이 밑에 이 바닥 부분이라 네. 했나? 이 부분도 네. 스포츠 모드 하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맞아요. 이 에르고모션 시트의 힘이 아닐까 그렇죠.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잠깐 여기 좀 터널 지하차도라고 해야 되나 이거? 네. 어떤 거 말씀이죠? 저기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무드램프요? 네. 지금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지금 요 줄을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요것도 이제 차량 사량 설정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또 바꿀 수 있는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내 무드 조명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밝기 설정도 되시고요. 색상까지 색상은 안 되나요? 지금도 색상이 안 되는데. 근데 굉장히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제 밤에 봤으면 좀 더 이쁜 듯한데요. 네. 근데 물론 이게 안 이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게. 네. 그냥 요 위쪽에서만 좀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게 느껴져요. 아니면 여기 도어 트림 쪽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이 피아노 블랙 요 트림 쪽에도 이렇게 이 라인 따라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넣어줬다면은 네. 더 이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리 있죠. 그래도 이 밤에 보면 더 이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계기판에 보면 여기 하이브리드 주행, 즉 지금 에너지 흐름도를 계기판에서도 또 보여주고 있네요. 맞아요. 지금은 또 이렇게 회색 좀 속도를 줄여가고 있는데 회생 제동이 또 되니까 배터리를 또 충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리고 뭐 캘리그라피엔 이제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기본은 아니고요. 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물론 들어가긴 합니다만, 네. 그걸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지 이제 들어가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잉크라는 그 트림 있잖아요. 네. 외관 디자인, 아까 그릴이랑 이런 휠 전체가 다 블랙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시트도 요거 좀 블랙 모노톤밖에 선택이 안 되는 그런 트림이 있잖아요. 네. 그 블랙잉크를 추가를 하시면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또 기본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참고로 이 시즌 차에는 지금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감에 따라서 이게 노면의 상황을 지금 다 읽어주고 하니까 좀 승차감 네. 면에서도 더 유리한 듯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은 차량보다는 승차감은 더 좋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K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좀 상위 트림으로만 가야지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랜저는 제가 또 알아보니까 이 중간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네.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에도 이제 기본 등급이 이제 프리미엄에도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K8과는 다르게 좀 전 트림에서도 이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이 그랜저만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랜저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좀 추가를 하시면 승차감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승차감 어떻게 좀 차이 느껴지시나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지금 적용이 돼 있는데 이 차량에. 네, 이게 달리면서 지금 약간의 그 방지턱이나 약간 좀 그런 뭐지? 네네. 그 뭐라고 하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데 네. 방치턱 위랑 그 하수구 있잖아요. 맨홀 같은 거 지나가면 네, 그런 거 지나가면 보통 이 바닥으로부터 느끼는 노면의 진동이 크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지금도 지금 맨홀을 지나갔는데도 그냥 일반 도로? 그냥 그렇죠. 그냥 평상시대로 밟는 도로? 약간 그런 식으로 느끼니까 네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역시 이게 플래그십 세단의 명성을 다시 되찾아오다 보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전트림에 들어가고 이제 적용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노면 상황을 다 읽어주고 승차감도 이렇게 노면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주니까 네. 훨씬 더 부드러워졌다. 좋죠.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 네. 근데 그랜저 하이브리드에는 이제 4륜 구동이 들어가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저는 이제 뭐 물론 뒤에 들어간 배터리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가솔린 3.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을 또 넣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이브리드에는 4륜 구동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저는 약간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그 상품성은 예 깔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다만 이제 또 현대자동차에서 좀 개선을 해줘야 될 점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네. 지금 그랜저 차량들에서 지금 초기 결함들이 좀 속속히 나오고 있죠. 네. 그럼 물론 어느 차든 고장은 다 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회사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려 있겠죠. 저 지금 그랜저 GS7 초기 생산분 차량들에서 나오는 결함들은 현대자동차에서 하나둘씩 이렇게 제대로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같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들만 보면 네네. 이 차의 풀옵션 가격이 한 5,700에서 8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K8 하이브리드도 풀옵션을 보니까 네네. 5천만 원 정도 딱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하이브리드 차량이 네, 두 차 가격이 좀 한 700 정도 네네. 차이 나긴 해도 이제 그랜저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나오면서 5m 정도의 전장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고급스럽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이제 플래그십 세단의 자리를 되찾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대에서 그랜저에 또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네. 이 실제로 이 차량 길이 보시면요, 제네시스의 G80보다 더 긴 수치입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천장 쪽 마감재도 생각보다 고급스러워요. 네. 이 마감재가 지금 여기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질감도 되게 좋고요. 네. 지금 여기 A필러부터 B필러까지 지금 여기 다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고급스러운 면이 더 뛰어났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래도 전기 차량보다는 이질감은 이질감 없긴 해도 네. 그래도 좀 회생 제동은 조금 걸리다 보니까 조금 색다른 경험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얼추 저희가 한번 마칠까요? 뭐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네. 하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있다면은 네. 저희가 보스 오디오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캘리그라피 드림에서는 기본으로 적용이 됐고요. 네. 프리미엄이랑 이제 익스클루시브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또 추가 금액을 내셔야지 이 보스 오디오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보스 오디오의 음질도 저희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요. 네. 뭐 자연의 소리를 잠깐 들려드리고 이제 마칠까요, 이제? 네. 잠시. 자,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지금 보스 오디오를 지금 잠시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음질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순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네. 지금 보스 오디오 음질 괜찮으신가요? 네, 뭐 예전 크레 오디오보다 좀 더 좀 이질감 없이 느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확실히 크레 오디오는 기아 네. 차량들이 요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KA는 물론 멜리안 서라운드 시스템 들어가긴 하지만요. 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네. 이게 메리디안이랑 비교했을 때는 뭐 보스가 음질은 살짝 더 떨어질 수 있으나 네. 그랜저에 들어간 이 보스 순정 오디오도 그냥 오디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 분이라면 그냥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를 슬슬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네.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처음 이제 타보기 전에는 이제 주변 분들처럼 얘가 지금 1.6 가솔린 터보가 들어갔는데 네. 이 덩치에 과연 이 엔진이 맞는 걸까? 이런 우려도 했었는데 막상 시승을 해보니까 그런 걱정 전혀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 이전적인 2.4 자연음기 하이브리드보다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모델을 타다 보니까 승차감 면에서도 탁월하고 그리고 정숙성 파워트레인에서 보여주는 이런 파워풀함 이러한 점에서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만 좀 단점들도 존재하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초기 결함 이슈.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열 시트의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지금 2열 시트 리클라이닝 부재. 네. 그리고 2열 시트 포지션. 네. 자, 다시 마무리하세요. 예. 지금 고프로가 지금 발열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승기 그랜저 GN7 1.6 터보 하이브리드 만족감도 높았지만 아쉬운 점들도 많았다. 이러한 느낌을 주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시승기와 리뷰기 그리고 다이캐스트 리뷰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